안녕하세요. 사내AI의 사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이미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우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은 이미지에서 아주 간편하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UI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해볼 노드는 아주 간단한 노드인데요. 매니저에서 인스톨 커스텀 노드를 실행해 주세요. 인페인트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페인트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컴피UI 인페인트 노드스가 있습니다. 이 커스텀 노드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이 커스텀 노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칠한 부분에 이렇게 객체를 추가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배가 있던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마 모델이나 맷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커스텀 노드를 이용해서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폴트 노드를 불러올 거고요. 로드 디폴트 노드로 불러올 거고, 이번에 사용할 체크 포인트는 플럭스 모델이 아닌 STXL 모델입니다. 여기에 저거넌트 엑셀 모델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저거넌트 엑셀 V9 런 디퓨전 포토 2이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지티브 프롬프트고요. 여기는 네거티브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기본 노드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에서 영상을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로드 이미지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 Latent 이미지 대신에 이제 요 K-Sampler 사이에다가 넣어 줄 건데요. 이 이미지에서 Latent 이미지를 넣어 주기 위해서는 인코드를 사용했죠. VAE 인코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사용할 것은 VAE 인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VAE Encode and Inpaint Conditioning. 조금 전에 설치한 ComfyUI Inpaint 노드고요. 아, 여기 보시면은 Positive, Negative, VAE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VAE는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Anything Everywhere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G Use Everywhere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면 Positive와 Negative가 있죠. Positive Prompt와 Negative Prompt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이 이미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Open in Mask Editor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성분을 마스크를 칠할 거고요. 좀 널찍하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곳 없이 마스크가 칠해졌고요. 자, 이 노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지티브가 K-Sampler의 파지티브, 그리고 네가티브는 네가티브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레이턴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레이턴트는 이 가장 아래에 있는 레이턴트 샘플즈 이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이미지를 넣어주었고, 이제 여기 하나 남았죠? 레이턴트 인페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플라이 포커스 인페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페인트 노드고요. 아, 여기 보시면은 모델이 있고 패치가 있습니다. 패치에는 인페인트 로드 포커스 인페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패치를 연결을 할 건데요. 여기 헤드와 패치가 있죠? 헤드 부분에는 여기 포커스 인페인트 헤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인페인트 V26 포커스 이것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모델들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 일리아스빌의 포커스 인페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방금 전에 선택했던 헤드도 있고 포커스 라마, 인페인트 포커스 패치, 인페인트 V25, 26 포커스 패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을 받으셔서요. 여기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 폴더의 패키지스에 컴피UI에 들어가 보시면요. 모델스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페인트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빅 라마와 배트 플레이스 오일리, 플레이스 오일리 이세 가지가 더 추가로 있죠. 이 모델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라마 모델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맨 모델 아니면 FP16 모델인데요. 인페인트 폴더에 넣어주셨다면 리플레이스 하시게 되면 여기에 모델이 보이실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모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도 선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everywhere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델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졌고, 여기서 나온 모델을 K-Sampler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스텝은 조금 높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완벽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 스텝만 해보도록 하고요. 이미지 2 이미지이기 때문에 CFG는 조금 낮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노이즈는 1로 설정을 하고, 샘플러는 실사 이미지이기 때문에 DPM++2M SD GPU에 Keras e-scheduler를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노드를 구성을 하셨다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셔도 잘 나오지는 않을 건데요. 우선 한번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읽어왔고 인페인트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생성을 하고 있는데 파지티브 프롬프트에 버틀이라는 게 있죠? 이거 대신에 그냥 간편하게 백그라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만 나오게 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휴먼을 네가티브 프롬프트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삭제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미지 비교를 위해서 이미지 비교 노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컴페어러 노드고요. 여기는 RG3 노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넣어주고 두 번째 이미지는 생성된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원본 이미지는 이랬는데 자,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삭제가 되었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이미지를 삭제를 하였는데 자, 여기 보시죠. 원본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해상도가 잘 나왔던 게 해상도가 좀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상도가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지가 레이턴트를 거치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가 갖고 있던 정보의 일부 정보를 손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킹 된 부분만 변경을 하면 좋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마스크를 가져와야겠죠. 여기에 있던 마스크를 가져와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생성된 마스크를 이미지 컴포짓 마스크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지 두 개와 마스크가 하나 들어가죠. 우선 이 마스크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는 원본 이미지를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원본을 연결해줬고 여기에 소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생성된 이미지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미지 해상도가 이렇게 낮아졌던 부분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이 되었고요.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있던 부분만 이렇게 삭제가 되고 여기 마스크가 없던 부분은 원본 이미지와 동일하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마스크 됐던 영역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연결 부위도 이렇게 뿌옇게 되었고 여기 무릎 이쪽 부분도 뿌옇게 부자연스럽게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요. 디퍼런셜 디퓨전이라는 게 있었죠. 소프트 인페인트였는데요. 디퍼런셜 디퓨전. 이 컴피UI 코어에 있고요. 이 모델을 여기서 생성된 모델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퍼런셜 디퓨전은 마스크가 블러 처리가 되어야 됐죠.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블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가우시안 블러 마스크가 있고요. 이 마스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 연결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부자연스럽던 그 마스크가 사라져 버렸죠. 이 뒷부분도 연결이 깔끔하게 잘 되었고요. 자, 여기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필요없는 부분만 이렇게 삭제를 하였죠. 자, 그럼 다른 이미지로 한 번 더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로드 이미지에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자, 이번엔 이 사람을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강아지도 지워 보고요. 자, 이렇게 마스크 두 군데가 칠해졌고 이번엔 휴먼 빼고 강아지도 없어야겠죠. 너그도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네가티브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람이 생성이 되었네요. 자, 강아지는 삭제가 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강아지만 삭제되고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도 같이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블러가 처리가 되면서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스크가 이 사람 영역에 너무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블러 처리가 되면서 이만큼 있던 마스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 형태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아예 이렇게 좀 침범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이렇게 칠할 거고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더 키웠고요. 자, 마스크를 좀 더 키웠더니 이 마스크 영역이 블러 처리된 마스크 영역까지 포함해서 전부 마스킹이 되면서 이렇게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죠. 원본 이미지는 변경이 되지 않았고 이 강아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사라졌고요. 새로운 다리가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픽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도 이렇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람이 깔끔하게 삭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거넌트 XL, SDXL 모델이지만 아주 깔끔하게 삭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상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35스텝이 아니고 이제 잘 삭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40스텝으로 좀 늘려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미지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사람이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SDXL의 단점이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이번에도 좀 넉넉하게 색칠을 해줄 거고요. 자, 하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마스크 따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저희는 블러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손 부분인데요. 자, 이미지를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칠해 주고요. 여기도 가급적 손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색칠이 되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마스크가 손에 많이 침범을 하지를 못했죠. 손이 뭉개질까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있던 이미지가 사람은 잘 사라졌습니다. 아래쪽에 마스크를 좀 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가 제대로 칠해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커다란 피사체를 먼저 삭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손 같은 경우는 SD 모델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같은 디퓨전 모델 중에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는 손 같은 거를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마스킹 칠해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플럭스 인페인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러 값을 좀 많이 주고 하면은 원본이 상당히 유지되면서 개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깔끔하게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과 남자가 있습니다. 다들 사진 중에 너무 잘 나온 사진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면 이 사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부분을 마스킹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사진에서 남자친구를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마스크를 깊게 가져가야겠네요. 여기도 그렇고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었죠. 차라리 이렇게 겹치게 해서 마스크를 추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에서 남자친구를 깔끔하게 지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 디테일을 워낙 잘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인페인트 노드 같은 경우 이렇게 객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게 기본 노드에서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세 가지 노드만 추가로 변경이 된 거고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과 이 부분은 기본 노드이지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고요. 이 디퍼런셜 디퓨전도 마찬가지고요. 보다 완벽하게 인페인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본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지 컴포짓 마스크드, 그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인페인트를 하기 위한 소프트 인페인트 방식 디퍼런셜 디퓨전을 추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노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전부 인페인트 노드즈고요. 세 가지를 연결을 하여서 이렇게 인페인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SDXL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플럭스에서는 이 어플라이 포커스 인페인트 노드에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SDXL 모델이지만 거의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거넌트 XL이나 아니면 리얼리스틱 비전 혹은 드림 쉐이퍼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인페인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를 삭제할 때 거의 배경과 어울리게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었고요. 사람만 정확하게 삭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칠해진 부분 이외에는 픽셀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컴포짓 마스크들을 사용한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심플하게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